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쪽에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현재 경기 평택은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늘 밤새 중부지방은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번개도 동반될 수 있어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은 20에서 70, 영동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는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8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9도, 대구가 3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